연예인들이 성형 사실을 고백하면 당당하고 솔직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이어트만으로 깜짝 변신한 폭풍 감량 스타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통해 현재의 모습과 180도 다른 이미지로 변신. 그야말로 황골 타이틀을 자랑하는 스타들. 과연 누가 있을까요? 스타들에게 외모는 끼나 능력만큼이나 중요하죠. 대중들 앞에 늘 나서야 하는 직업이기에 얼굴이나 몸매 등에 대한 투자와 관리는 필수. 최근 튼튼하거나 풍만한 몸매로 사랑받았던 스타들이 다이어트에 성공. 무려 10kg 이상을 감량해 몰라보게 달라진 몸매와 얼굴로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인기 스타 중 누굴 다이어트 종결자로 꼽을 수 있을까요? 러닝머신을 울며 달렸다는 그녀들. 그리고 20주 후 그녀들에게 일어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최근 개그우먼 권미진, 이희경 씨는 자신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실제 다이어트를 시작. 두 사람은 약 77kg의 체중을 감량했는데요. 여의도 방송국에서 집까지 약 1시간을 걸어서 퇴근하는 건 기본. 1251개의 63CT 계단도 오르내렸습니다. 그렇게 20주. 그리고 드디어 그 노력의 열매는 달았습니다. 이희경 씨는 체중 감량 전 99 사이즈의 옷을 입다가 지난달 중순께는 5 사이즈의 옷을 입고 살에 가려졌던 몸매를 되찾았다고 하네요. 그 노력의 열매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랄게요. 작품을 위해 눈물겨운 다이어트를 참아가며 변신.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은 스타도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 여인의 향기로 2년 만에 안방에 복귀한 김선아 씨. 전작 내 이름은 김삼순에 출연할 당시보다 눈에 띄게 날씬해진 몸매로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여주인공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단기간에 혹독하게 살을 뺄 수밖에 없었던 그녀. 밥 먹고 안 자고 그랬지. 하루 한 끼, 두 시간 잠자기. 결국 14kg을 감량한 김선아 씨. 하지만 드라마가 끝나면 다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이동욱 씨도 최근 16kg을 감량한 사연을 공개했는데요. 특히 군대에서의 별명을 밝혀 충격을 주었는데요. 군대에서는 제가 70kg로 입대를 해서 86kg까지 살을 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복을 딱 한 번 나눠주면 끝이잖아요. 네. 네. 나중에는 안 맞아서 단추가 이게 안 잠겨가지고 이만큼 열려있는 상태로 별명이 백돼지였어요. 사실 움직이기도 귀찮고 그랬었어요. 그는 제대 후 4개월간 매일 10km를 뛰고 두 달간 근육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 지금의 슬림한 몸매를 되찾았다고 하네요. 작품을 위해 힘들게 다이어트한 두 사람. 앞으로도 더욱 멋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 요즘 슈퍼주니어 이특 씨의 아기 공주님으로 불리는 강소라 씨. 그녀가 한때 1초 강호동이었다고 합니다. 늘씬하고 건강미 넘치는 그녀에게도 말 못할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고등학교 때 72kg까지 나가는 거구였다는 사실. 믿기 어렵죠? 강소라 씨는 배우가 되기 위해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무려 20kg을 감량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었는데요. 배우 강소라 씨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자신의 과거 뚱뚱했던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을 당당하게 공개하며 폭풍 감량에 성공했음을 고백했죠. 배우가 되기 위해 무려 20kg을 감량한 강소라 씨. 72kg까지 나갔던 거구 시절의 사진은 지금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데요. 날씬하고 귀여운 모습의 새색시 강소라 씨. 지금의 모습 절대 변하기 없깁니다. 연예계 다이어트 열풍. 아이돌이라고 예외는 될 수 없겠죠. 살 빼고 인기 얻은 아이돌 스타도 있습니다. 연예계 다이어트 성공 아이돌 스타. 아이돌 멤버들 중 단연 최고는 바로 빅뱅의 타. 현재는 샤프한 모습으로 카리스마 지존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이지만 예전에는 지금보단 다소 부덕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탑은 가수 데뷔 전 40일 만에 20kg이 넘는 체중을 감량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돌계 다이어트의 여왕은 원푸드 다이어트 종결자로 통하는 2NE1의 박봄씨. 최근에는 수박 다이어트로 한층 예뻐진 기분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요즘 박범씨 인형 몸매가 굉장히 화제인데요. 혹시 몸매 관리하는 비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굳이 비법이 하나 있다면 제가 요새 수박을 많이 먹거든요. 네, 밥 대신 먹고 있습니다. 아, 정말. 박범씨는 이미 상추 다이어트, 옥수수 다이어트 등 원푸드 다이어트 중인 사실을 공개,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다이어트를 거듭할 때마다 한층 날씬해진 몸을 과시해 팬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하곤 했죠. 탑과 박봄씨, 다이어트로 몸에 맞는 것도 좋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이러한 스타들의 폭풍 감량 뒤에는 피나는 노력과 연예 활동을 위한 열정이 있어서 가능한 일인데요. 그래서 팬들은 과거의 놀라운 모습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그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만의 비장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그들에게 격려의 응원을 보내주세요.